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이 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그 전화량이 많다 보니까요 좀 연락이 안 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뭐 일부에도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은 알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모르면 불안하고요. 내가 알면 그래도 수익을 냈고 재밌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현명한 주식 투자의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보여져요. 떨어진다고 팔고 올라간다고 팔고 이래도 팔고 저래도 팔고 하다 보면 계좌가 되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의 기본적인 원칙, 그 다음에 내가 보는 눈을 키워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열심히 공부가 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조언을 구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거는 내 자신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보고 듣고 기억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삼품을 팔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손품, 발품, 예, 손품, 팔품, 머리 이런 것들을 꼭 챙겨서 우리가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스피드하게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상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을까요? 서린바이오요. 서린바이오 사셨어요? 네, 31,000원에 20%. 아, 그래요? 최근에 좀 빠졌을 건데, 그죠? 어저께 김대 32,000원 가는 걸 못 팔았어요. 아, 안 파셨어요? 예, 더 많이 갈 줄 알고. 아, 더 이게 얘는 왜 움직인지 알죠? 삼성 예, 바이오로직스 예. 쪽에 엮여 있어서 예, 예. 코로나 예. 쪽에 그 생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아서 많이 움직였어요. 예. 근데 이제 끝자리라고 보거든요. 이 종목은 끝자리예요. 그러니까 잘 팔아야 예, 돼요. 안 팔으면 좀 밀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35,000원 선, 3만원, 5천원 선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파셔야 돼요. 네네. 그 자리가 좀 열려있는 자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 예. 여기서 타임을 놓치면 좀 손해볼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예.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잘 봐야 될 거는 신용물량이에요, 신용물량. 예, 예. 신용이 10%가 넘어요. 신용이 10% 넘다는 거는 빚을 네. 얻어서 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물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등 시 매도하시면 돼요. 35,000원 그 전에 파셔야 돼요. 아니면 밀리면 한참 밀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빠지면 네. 어저께 28,000원까지 빠지던데요. 더 빠질까요? 빠졌다 올라갈까요? 아니요. 한 번은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아, 꼬리라고 하거든요. 기술적 반등이라 예, 예. 여기 55일선 잡고 있어서 요 자리 예. 한 번 더 이렇게 레벨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파시면 돼요. 그때 꼭 네네. 팔고 나와야 돼요. 얘는 3파동이라 그래요. 머리 네. 파동이 끝자리까지 잡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꼭 예, 파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저 신품 계약을 71,000원에 20% 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이렇게 72,000원에 사셨어요? 네. 잘 안 가죠. 자꾸 떨어지니까 답답하시죠? 이렇게 떨어졌어요. 저번 주에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저번 주에 시장 다 빠졌어요. 네. 근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시세를 냈던 종목인 거잖아요. 네. 치료제 관련주 해가지고 막 되게 많이 코로나 관련주 이 종목도 그래서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가격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내 가격대만 파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가격을 보면 75,000원 정도 요 자리까지는 한 번이 있거든요. 그때 네. 매도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어려워요. 무서운 종목이라 네.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때 한 번 더 공간이 있거든요. 그 75,000원 선까지 열려 있어요. 그 자리에 오면 꼭 파세요. 알겠죠? 그러면 그건 좋아요. 이제 실적은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이거는 제약바이오는 실적보다는 리스펙 퍼 가지고 많이 움직여요. 그 R&D 투자라든지 무슨 계약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줘서 실적 베이스는 나쁘진 않은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모멘텀이 부재인 거죠. 올라가려면 뭔가 있어야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부재예요. 근데 얘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7만원에서 75,000원까지 자리가 열려 있어요. 그때 파시면 돼요. 더 오래 네. 갖고 있지 말고요. 그럼 연말까지 가겠나요? 네? 연말까지는
그걸 맞춰주면 되게 좋을 건데 제가 그런 능력은 안 돼. 이거 내가 시간을 딱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 10월 30일 날 올라가요라고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 건데 그 능력은 제가 부족해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7만 5천 원 잡고 그때 오면 뭐 내일이 되면 뭐 7만 5천 되면 그 시간을 기다려서 7만 5천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 있으니 7만 5천 원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죠? 가격 적어놓고 시간 투자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공부해서 전화 주셨어요? 웅진 싱크빅을. 웅진 싱크빅 사셨어요? 4,570원에 샀어요. 아, 사신, 아, 이거? 예. 네. 좀 밀리죠? 아, 너무 많이 밀렸죠.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판다, 2번 기다린다, 몇 번? 못 팔아요. 너무 많이 차이 났어요. 팔지 마요. 안 팔아도 돼요. 아.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많아요, 이 종목은. 주가를 볼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주가가 빠진다고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고 이 주가가 이 종목이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야 좋냐면 야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마라톤 하잖아요. 네. 마라톤에 보면 처음에 막 빨리 달리는 사람 있죠. 그러면 중간에 막 지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맨 마지막에 힘을 많이 넣는 사람이거든요. 에너지. 처음에 막 다녔다가 힘이 떨어졌다가 다시 마지막에 힘을 내는 사람들이 가장 그 순위에 들어올 확률이 높잖아요. 이 종목도 맞아요. 멀리 가기 위한 그 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쉬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 실적. 아, 그래요? 예. 왜요? 아, 그러면 반갑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떨어진다고 무서워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저는 이 종목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왜 그러면 위치를 딱 보는 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이 월봉인데요. 위치가 높아요, 싸요? 여기 싸잖아요. 지금 사신 가격이 이 종목이 많이 올랐던 2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중간 베이스는 만 원이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3천 원대잖아요. 4천 원대 매수하시는 건 올라갈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회사가 나쁜 회사도 아니고 실적도 좋은 회사인데. 그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네. 마세요. 제가 안심이 되네요. 저는 이거 딱 봤을 때 네. 걱정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질 때 우리가 거래량을 잘 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거 하나. 그건 팔아야 돼요. 이 회사에 리스크가 있다든가 뭐 돌발 악재가 나왔던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팔아야겠죠. 더 많이 떨어지니까. 근데 조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가는 쉬었다 가야 되거든요. 그런 자리에 굳이 놀랄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한 번 더 있어요. 이 종목은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4,500원 위해서 팔 수 있어요. 제가 산 종목들이 다 20% 이상 빠져가지고 지금 죽을 맛이에요. 주식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주식인 것 같아요. 저도 주식을 20년 넘게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주식시장에 남아있는데 지금도 어려워요. 예. 이거를 확률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3천 개 중에 한두 개를 잘 사야 수익이 난 거라 확률적으로 1%뿐이 안 돼요. 50%에 올라갈 확률, 50% 떨어질 확률. 그러면 51%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49%가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1% 가지고 수익 내기에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네. 잘 모르신다 그러면 삼성전자 네. 떨어질 때 사놓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돈들이 나와야 사죠. 네? 돈들이 안 나와요. 돈들이. 아, 손실이 많이 나서? 네. 네 이번에 반등 들어올 때 종목을 늘리지 말고 현금화 좀 만드세요. 4,500원까지 네. 열려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응원할게요. 아, 4,570원은 기다리지 말고요. 기다려요. 예. 아, 예. 그 위로 한번 올라가면 팔면 돼요. 손해보고 나오지 네. 마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멘토님 저 어떡해요. 저 이라이콤. 이라이콤 사셨어요? 네. 아, 이라이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4,600원에 10%예요. 아, 그래요? 좀 많이 밀렸네요. 네. 많이 흘렸어요, 멘토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에? 이라이콤은 그
애플 쪽하고 연결이 많이 있어요. 아이폰 쪽하고 부품단들이 네네. 최근에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품단이 먼저 움직였던 게 폴더볼 쪽, 삼성 쪽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네. 아이폰 13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라이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매수가가 조금 14,000원이면 좀 높네요. 많이 높아요. 아, 많이 높네요. 네네. 그죠? 네네. 네. 아, 그나마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아. 다행인 게 뭘까요? 저. 높지 않아서. 안 높아요. 네, 가격이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위치를 보는 거. 우리가 집을 볼 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기동안에 흘러왔던 가격을 보면서 가장 비쌀 때하고 가장 쌌을 때하고 현재가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비싸다 싸다 판단되잖아요. 네. 주식도 똑같아요. 가장 올라갔을 때, 가장 떨어졌을 때 지금 현재의 가격을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여기,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여기, 내가 산 가격 여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이 높은 가격은 아니죠. 중간 가격이 있잖아요. 최고 고점과 최고 저점의 중간 가격이 있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죠? TV 보세요, 혹시요? 네? 지금 TV. 예,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지금 15,000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사신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최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작년에 네, 많이 움직였어요. 네,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쳐요, 안 지쳐요? 막 달리기를 너무 많이 하면 지치잖아요. 맞아요. 잠깐 네네. 쉬었다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쉬어야 우리가 또 멀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멀리 갈 수 있냐 없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거래량. 네, 네. 거래량이 어때요? 지금 쉬고 있죠. 네, 네. 근데 그 전에 어때요? 거래가 빵 이렇게 터져 있죠. 네네. 그죠? 이렇게 터져 있어, 이렇게 거래가? 그죠? 예, 예. 그죠? 맞죠?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거래가,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거래가 빠지게 되면, 터지게 되면, 네. 막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가 터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거래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폰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봉이잖아요. 조정을 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지 마요. 좀 더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아, 그러면 멘토님, 뭐 대표님 그 네. 물은 안 타도 되고 물 너무 많이 오고 최요 물 대주주 돼 대주주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단가를 낮출 때는 떨어지는 데 단가를 하면 안 돼요. 네네. 물 빠진 돈에 물 막 부면 어때요? 깨져버리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닫고 사다 보면 더 네네. 밀리면 정말 심리적으로 어렵거든요. 주가는 올라갈 때 사는 거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은 더 추가 매수하려면 11,000원 위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11,000원 위에서? 네네. 그렇게 매수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네네. 손해보고 나오지 마세요. 그냥 네네. 홀딩 네네.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고맙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우리 기술이요. 아, 우리 기술 사셨어요? 매수가하고 비중은 네. 어떻게 되세요? 2,608원에 19%요. 2,608원? 아, 이거 TV 보고 산 거야? 누가 추천해 줬죠? 아니요, 그렇진 직접 샀어요? 않아요. 네. 그래요?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직접 보고 네. 샀어요, 이거요? 네, 직접 보고 샀는데. 잘 하는데? 예. 샀는데 사고 나서부터 계속 빠져서요. 이거 진짜 판단하고 사신 거예요? 네. 그럼 주식을 잘 하시는데요? 아니 멘토님 그 네. 방송 보면서 네. 그 주텐 TV에 그거 네. 한 달 완성반 네. 그거 작년부터 보면서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네. 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보네. 잘 봐요. 이거 맥점이에요. 그 자리는. 아 그래요? 네. 그 포인트를 잘 잡은 거 한번 사볼 수 있는 자리예요. 반신반의 했거든요. 네, 아니요. 그렇게 사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용기 있게 살 수 있냐 없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조건 사봐야 돼요. 근데 네. 살 때는 그래도 좀 믿고는 샀는데 네. 이게 계속 빠지니까 네. 잘못 샀나?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너무 열심히 안 했나? 막 그런 불안감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보면 아니요. 네. 그 맥점 그 자리는 나쁜 자리 아니에요. 어느 네. 누구도 차트 보는 사람 사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꺾어서 네. 들어가는 자리라 그 자리는 그 제가 자꾸 물어본 자리가 나쁜 네. 자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종목들은 밀렸다가요. 바로 안 가요. 네네. 왜 그러냐면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눌렀다 가기 때문에 이 자리는 나쁜 네. 자리는 아니에요. 한 번도 올라가요. 껍데기라 그래요. 여기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냥 주가는 빠져 있어도 이 가격을 거래만 살짝 붙으면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자리 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 올려갈 수 있는 뭐냐. 우리 기술은 뭐 때문에 움직였냐면 원전 테마로
SMR 때문에 움직였어요. 소형테마로 막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원전 관련주들이 막 되게 움직였었잖아요. 또 네네. 맞아요. 하반기에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은 거래 없이 눌러버린 거예요. 네네. 누른 거예요. 이제 빠질 때 거래가 없잖아요. 그건 누른 거예요. 누른 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외상이라 그래요. 외봉. 아, 요 봉 하나 있잖아요. 외상 있죠. 네. 외봉. 외봉하고 여기 다시 외상. 쌍봉을 만들어가요. 이 거래가 죽은 자리는 이 봉 하나 만들고 이 봉 하나를 만드는 게 대체적으로 만들어요. 그게 유형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자리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그거 그 대신에 이거 내가 판단한 거 있잖아요. 네. 내가 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손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손절은 안 하고 싶어요. 네, 그게 내가 지금 내가 확신이 서서 산 자리잖아요. 네. 설령 빠진다 해도 내 자신을 믿고 한번 버텨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됐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 자리 사서 수익 꼭 나요. 아, 네.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내 판단력이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맞지 않아요? 네네.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 판단이 내가 팔기 전에는 아무것도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축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고 내가 수익을 내고 나와야겠다.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까지 한번 곤조 있게, 근성 있게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BH입니다. BH 사셨어요? 네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매수가 22,000원에 20%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작년에 이거 폴더 폴폰 좋을 것 같아갖고 들어갔는데 네. 계속 떨어지네요. 그냥. 아, 최근에 22,000원 올라왔었잖아요. 예, 근데 못 팔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좀 더 갈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이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휴대폰 부품단들이 한번 움직였어요, 최근에. 예, 폴더블 예, 예. 관련주 해가지고 폴더블이 흥행을 하면서 이 부품단들이 되게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네. 어, 이건 뭐냐면 이게 새로운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이클이 쉽지는 않은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뭐 KH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 막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BH에는 예. FPCB 그 기판 쪽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부터 따는 거예요. 뭐 파인테크닉스나 그다음 KH바텍은 힌지 쪽이거든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폴더블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종목은 또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이 22,000원대고요. 하단은 15,000원.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사면 되냐면 15,000원 사서 22,000원 파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이 지금 요 바닥을 찍고 15,000원 바닥 찍고 22,000원 왔잖아요. 거기에 파는 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밀린 거거든요. 그럼 이 다음에 네. 한 번 더 22,000원 오면 그때 팔면 돼요. 그래서 22,000원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 사신 네. 가격이 매물대라 그래요. 사람들이 예, 많이 예. 이 가지고 있는 가격들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내 가격 오면 팔라 그래요? 안 팔라 그래요? 야,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지쳐 있는 사람들이 내 본전이 오면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22,000원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22,000원 되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매물이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를 뛰어넘으려면 업황이 되게 좋거나 이 회사 실적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는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네. 다시 22,000원 오면 팔면 돼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네. 하단은 15,000원이고 상단은 22,000원. 이거대로 계속 움직여요. 네. 당분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15,000원은 좀 비중 좀 더 늘려도 될까요? 아, 늘리지 마세요. 아, 예, 예. 왜 그러냐면 예.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살 때마다 수익이 나면 괜찮은 건데 떨어지면서 자꾸 물타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더 습관되면 되게 위험해요. 네. 왜 그러냐면 아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야 떨어질 때마다 주식 사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네. 우리 뇌에서 그렇게 신호를 보내요. 근데 더 계속 떨어질 때마다 샀다가 더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어차피 이거는 내가 잘못 산 거잖아요. 내가 잘 샀으면 벌써 수익이 난 건데 이거를 커버하려고 단가를 낮추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좀 시간을 두고 다시 22,000원 오면 파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힘내시고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 구매를 전화 주셨을까요? 예, 네, 네몬이고요. 아, 네몬 사셨어요? 네, 매수가 10원에 네. 20%.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마스크 뭐 네. 코로나 한참 들어갈 때 그 네. 들어간 거라 들었습니다. 네. 네. 마음고생 되게 심하겠어요.
아, 예, 엄청 힘듭니다. 원래 그 상장은 되지 않은 원래 이들 종목들은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2020년에 네. 상장됐잖아요. 네. 이제 역사가 얼마 되진 않았어요. 네. 그다음에 첫 파동이 되게 큰 것들은 나중에 다 빠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규주가 네. 시세를 많이 준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사면 거의 다 손해 봐요. 나노 쪽인데 마스크 테마로 엮여갖고도 움직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네. 이 종목은 뭐 완전 소외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요즘 보니까 뭐 그냥 네. 뭐 지금 수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건 잘못하신 가격이에요. 아, 잘못했어요. 네. 어떻게 얘는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이게 설령 내가 팔아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원칙, 내 기준에 대해서 대응을 했냐 안 했냐거든요. 아, 이미 그걸 놓쳤어요. 놓쳤어요. 그거는 네. 바로 팔아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 그게 원칙과 네. 기준이 될 수 있어서 나중에도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대응을 못해요. 아, 끌려다녀요. 그래서 예, 맞아요. 예,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이 종목에 내가 끌려다녀요. 예, 예.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판단이 됐을 때 손해를 봤다라고 그 손해는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 조그만 상처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뭐가 돼? 염증이 생겨서 큰 상처로 바뀌잖아요. 예, 예. 나중에 되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남기 때문에 곪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전에는 네. 얼른 뭐 하면 돼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우리가 선생님이 느꼈을 때 내가 잘못됐다고 안 파는 이유가 뭐냐면 기대감 때문에. 맞아요. 혹시나. 본전에 대한 기대감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아, 약간 떴고, 예, 맞아요. 예,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 이러다 보면 전저점 깨지면 더 빠져요. 그래서 야.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예. 내가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아니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사과하면 돼요. 예, 똑같아요. 주식도 아직.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얼른 그거를 내 몸에서 느끼냐 못 느끼냐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했으면 저는 벌써 손절했을 거예요. 전저점이라고 그래요. 이 원칙이 뭐냐면 여기 전저점이라고 그래요. 이게 8,000원짜리거든요. 예, 맞아요. 예, 이 자리를 깼어라고 해요. 깨면 이 자리를 깬 거면 바로 손절해야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바닥의 가격을 싸다고 생각하면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죠. 2년 전에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싸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사질 않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 사줘야 이게 올라가잖아요. 네, 싸면 맞아요. 사거든 사람이. 근데 이건 더 싸다라고 네. 생각하기 사질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더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실적 모멘텀 필요 없어요. 네. 시가총액 2,000억짜리는 뉴스 따라 움직여요. 재료 따라서. 그다음에 이건 역사이클이라 얘는 조금 저는 손절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살짝 반등 들어오면 매도 치세요. 반등 그러면 그냥 질량으로 다요? 저는 다 맨 손절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 기준 이게 내가 갖고 있다면 내 기준에 어긋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해요. 근데 이 손절 아니면 왜 그러냐면 얘는 조건이 있거든요. 손절하는 기준은 여러 개 있어요. 분산이 일어났거나 이 회사의 리스크, 오너 리스크나 악재가 나왔거나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전저점 맨 마지막에 저점을 잡지 못했을 때는 가격이 더 빠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 확률 변수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있다면 저는 벌써 손절할 거예요. 그 대신에 월요일 이번 주에 내내 빠졌잖아요. 그럼 내일 다음 주에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아, 얼마 정도 약? 예, 기술적 반등이 탁 들어온다고. 어제 6% 빠졌잖아요. 5% 빠졌잖아요. 예. 그럼 다음 주 중에 7,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팔 것 같아요, 저는. 예. 아, 저라면 저는 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멘트님한테 통화 한번 해보려고 몇 주 전부터 그냥 통화 한번 해보고 그냥. 아, 죄송하네요. 제가 되겠다. 먼저 통화를 했었으면. 네. 저는 이거 손절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저도 한번 통화나 해보고 이제 없애게 되면 없애려고. 네. 저는 네. 웬만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종목 손절하지 말라 그래요. 예, 제가 알아요. 예, 왜 그러냐면 시간을 줘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예, 시간을 투자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손절이 나가면 또 사갖고 또 손해보거든요. 네, 예, 시간을 갖고 그 이제.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을 주면, 예, 이거는 시간을 주면 손해보는 확률이 더 커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런. 네. 저는 그렇게 대응할 것 같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요. 얼마 7,000원쯤 보면 되나요? 네, 7,000원 위쪽으로. 아이고, 예, 그때 저 같으면 팔 것 같아요. 아, 그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8시에 강연회가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내가 알아야 보이고 보여야 느껴요. 내가 알지 못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에 눈을 감고 있다면 깜깜한 것뿐이 안 보이잖아요.
앞으로 깜깜한 것들을 환한 햇빛을 보이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시면 앞으로 계속 어둡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8시에 여러분들한테 설통을 하려고 그러니 시간이 되신 분들은 밤에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네요. 자, 다음 주부터 종목들 뿅뿅 올라가도록 기도 많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주가 떨어진다고 상심할 필요 없어요. 주가라는 거는 결론이 나야 아는 상황이라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스피드 학교 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제가 네오 이뮨텍이요. 예. 이거를 대표님한테 전화는 몇 번 연결이 됐는데 당첨이 안 돼가지고. 아, 죄송해요. 전화가 많이 오고. 네. 맞습니다. 몇 개월 만에 됐는데 이게 네. 제가 원래는 15,400원에 샀는데 네. 물 타고 막 이래가지고 네. 12,800원에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와, 맞아요. 들어왔어요. 이제. 꼭 팔고 싶어서. 안 팔지 마요. 지금. 대표님하고. 야, 지금 안 팔아요. 이게 사람 이게 지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이렇게 주식이라는 거는 뇌가 지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반해오면 막 팔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기분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이거 그래서 항상 오래된 거예요. 예, 항상 사람들은 어느 쪽에 분포가 제일 많냐면요. 0%의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주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분포도가. 이렇게 쫙. 예. 0%에 가장 많아요. 빠질 때 네. 시간을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본전에 팔거나 그 밑으로 팔아요. 예. 예. 그다음에 올라가면 수익이 낮다 생각해서 그냥 냅뒀다가 다시 본전 오면 팔고요. 떨어지면 예. 손에 안 보려고. 예.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을 많이 하면 결국은 수익을 낼 수는 없어도 손해는 안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바닥을 네. 잡고 올라오는 자리라 이제 움직일 네. 거예요.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불안한 거죠. 이제 올라가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네. 불안한 자리잖아요. 네, 이제 움직여요. 이제 바닥을 잡았어요. 바닥이라는 네. 건 뭐냐면 가격 형성. 여기가 싸다고 느껴질 때 이 가격에서 네. 매수가 들어오는 거야.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큰 거라 여기서 가장 네네. 중요한 게 뭐냐면 매수가 누가 하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매수 주체가 누구냐.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와요. 네. 기관은 매도가 세지만 외국인들이 조금 주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 네네. 이건 뭐냐 레벨업 단위예요. 그러면 이번에 잘 팔으셔야 돼요. 12,000원 정도. 대표님이 네. 12,000원이요? 1차예요. 1차. 네, 그때까지 좀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000원에 그냥 다 팔을까요? 아니요. 그때 보고. 만약에 그때 불안하다라고 하면 12,000원에 반 팔고 반은 들고 있으세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아. 거기서 이게 기술적으로 보는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네네.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격에 많이 팔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 이거는 다운 사이클이 아니라 역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12,000원까지는 갖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12,000원 고기를 넘어가면 얼마를 더? 13,500원? 13,500원. 네네. 12,000원까지는 시간을 주는 게 나아요. 12,000원. 예. 좀 오래 걸리겠죠, 대표님? 조금 걸릴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시장에 빠졌는데 이 종목은 올라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면 그 종목에 시장이 올라갈 때 이 종목은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네. 거예요. 업사이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장이 빠지더라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12,000원까지 들고 있다가 그 부분 오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그 부분 오면 제가 대표님께 연락드리고 제가 팔으려도 대표님하고 통화를 해야지 팔기 싶어갖고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전화를 네네네. 빨리 연결할 수 있는 방법. 뭔데요? 방송하기 전에 10분 전에 전화하시면 돼요. 아, 이것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럼 네. 맨날이라도 안 돼. 네, 지금 방송 중에 전화하시면 연결 안 돼요. 지금 전화가 너무 많이 연결돼서 네. 죄송합니다. 마리처럼 되면 꼭 전화 주세요. 네,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국 멘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공개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종목은 세경하이테크이고요. 아, 세경하이테크요? 네. 하, 이거 안 팔아주셨을 것 같은데. 매수가 비중은요? 가격은 23,400원. 아, 최근에 샀어요? 아니면 전에 샀어요? 최근에 샀습니다. 아, 최근에 샀어요?
네, 비중은 4%고요. 아. 얼마 안 됩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펄더분 관련주 그 뜨기 전에 뉴스들이 네. 이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1년 전에 멘토님께서 추천해 주신 네. OCI. 네. 6만원대 사서 아직 가지고 있는데, OCI처럼 이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은 네. 이제 OCI처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OCI도 되게 많이 갔는데, 그죠? 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해야 돼. 근데 얘는 한파동이 나와서 그래요. 네네. 세경 하이텍 것도 제가 저 바닥에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폴더블 해가지고 KH바텍이나 이런 것들.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단기적인 모멘텀을 갈 거냐? 라고 볼 때, 네. OCI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커요? 안 커요? 네. 크잖아요, OCI는. 네. 시가총액이 덩치가 크잖아요. 네. 근데 이 세경 하이텍은 어때요? 작죠. 작죠. 그러면 시장의 변화가 세요? 안 세요? 변화. 시장의 변화. 빨리빨리 받아들여요. 네네.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래 네. 중소형단들이 그래서 어려워요. 네. 근데 이 OCI 같은 경우는 이 펀드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네. 가격이 다운 사이클에서 사놓고 시간을 주면 다 올라가게 돼요. 무조건 올라가요. 네. 그래서 다운 사이클을 보면 많이 올라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논문을 쓰려고 이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평균치를 10년 데이터를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방법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우리 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들은 싼 거 사서 비싸게 팔면 끝이에요. 그게 가장 쉬워요. 네. 왜 그러면 그때 돈이 들어오거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얘네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봐야 돼요. 네. 아니면 아예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 되는 거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다시 반등이 들어올 때 팔아야 돼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크기.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보니 이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은근히 네. 못 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가 많이 일어나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네. 그때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29,000원? 이렇게.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OCI를 여지까지 끌고 갔다는 거 보면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분인 거잖아요. 예전에 40만 원대 거래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아, 맞아요. 옛날에 60만 원까지 찍었었어요. 2011년에 예. 일본에 그 지진 났을 때요. 쓰나미 네. 왔을 때 걔가 6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2011년인가 됐어요. 그때 OCI가 상한가 15%였거든요. 그때 네. 상한가도 쳤었어요. 그 무거운 게. 예. 예, 그래서 지금 가격은 OCI는 더 좋으니까 더 끌고 와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종목은 반등 시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죠. 수익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 전화 주셨어요? 세운 메디칼이요. 아, 세운 메디칼 사셨어요?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이번에 추가 매수 해가지고요. 네. 4,760원에 네. 비중 27%요. 아, 이거 추가 매수 왜 하셨어요? 아, 지금 최근에 바닥을 기고 있어가지고요. 바닥 아니에요. 바닥이 안 보여요, 아직요. 했어요, 추가 매수를요. 아, 그래요? 이거 바닥 자리가 아닌데, 지금. 바닥이라는 것은 시그널이 있어야 돼요. 시그널을 볼 때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센 종목인지 아시죠? 네. 움직임이 되게 빨라요, 이 종목도. 시세가 붙으면 되게 빠른 건데 우리가 바닥을 볼 때는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를 많이 봐요.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이 더 강하거든요.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아, 네. 예, 나쁘지 않는데 이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네. 왜 그런? 네. 예,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엮여서 재료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역배열 자리라 그래요. 역배열은 뭐예요? 이 이평선들 가격 위치들이 거꾸로 된 거예요. 저기 보면 이 수익을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 이 선들이 어때요? 밑에 깔려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네. 깔려 있죠. 네. 캔들이 다 위에 있죠. 네. 주가가 빠질 때는 어때요? 이 캔들이 다 밑에 있죠. 네. 그러면 이건 뭐냐? 조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는 단가를 내가 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아, 네.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술적으로 좀 네. 반등 들어올 때 팔고 네. 나와야 돼요.
이거 반등 들어올 때 파는 게 나아요. 반등은 아, 네. 4,500원 위에서 한번 들어오면 다음 주에 한번 들어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세요. 알겠죠? 갖고 있지 말고. 아, 네. 얘는 시간이 알겠습니다. 오래 걸려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4,500원 정도 위에 올라오면 팔고 종목 교체하세요. 알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서울 반도체. 네, 서울 반도체 사셨어요? 800원. 네. 40%거든요. 좀 많이 밀렸네요, 그죠? 네. 아, 참 좋은데, 그죠? 네. 서울 반도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네. 밀리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가능하세요? 아, 어려워요? 안 되면 해야 되긴 하죠. 아, 그래요? 네. 아, 이 스몰캡 종목들이 되게 힘들어요. 서울 반도체도 나쁘진 않거든요. LED 업황보다는 뭐 QLED, LED 뭐 이쪽의 업황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네. 수급이 부재해요. 근데 네. 사이클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네.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 목표가를 잡고 가면 돼요. 이 종목은 25,000원 정도 위에서 팔 수 있어요. 시간이 된다면. 아. 많이 걸리겠죠? 이런 종목은 빨리 안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격이라는 게 이게 만 원부터 시작해서 2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2만 5, 2만 3천 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이렇게 쭉 끌어올렸잖아요. 네. 빠질 때 있잖아요. 이게 한 40%에서 50% 정도 빠져요. 거의 60% 정도. 끝자리가 거의 그래요.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서 N자를 만든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가격이 싼 종목이에요. 회사가 저평가가 됐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간을 주고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최근에 이게 좀 많이 빠졌잖아요. 시장 빠지면서 좀 강하게 밀렸잖아요. 요 자리가 끝자리일 것 같아요. 14,000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아... 거의 지지라인이거든요. 이거 14,000원까지 보고 추이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굳이 아니... 지금 이거 팔아서 다른 거 사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 뭐, 그냥. 맞잖아요. 그럼 또 손해보실 거잖아. 네. 계좌가 작으면 계좌를 못 살려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원이라면 이게 네. 50원에 버렸다고 생각하면 50원만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럼 50원 가지고 100원을 만들 수 있으세요? 네, 못 만들죠. 네. 근데 이게 있다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100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확률 변수를 따졌을 때 내가 네. 주식을 잘 보는 사람이면 손절해도 돼요. 네. 이게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잡주면 네. 손절해버려야 되는 게. 근데 그게 네.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도 되고 업황에 대한 네. 리사이클이 들어올 수 있으니 시간을 네.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네, 네.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그럼 팔 네. 때도 언제 팔아야 돼? 시장이 좋을 때 파는 거예요. 시장이 네. 안 좋을 때 팔 필요 없어요. 왜?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해됐죠? 그래서 14,000원까지 네. 지켜보고 반등 들어오면 16,000원대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이거 손해 안 나고 팔 수 있어요. 이 가격이면. 네. 네. 좀 힘 내주고 더 사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LG 이노텍요. LG 이노텍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1만 7천 원, 20%. 아, 그래요? 아, 얘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이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네네. 그럼 팔아버릴까? 예, 저는 팔 것 같아요. 팔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갖고 있으면 팔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카카오, NC소프트, LG생활건강 이런 거 벌써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죠? 한쪽에 몰려있다 보니 이번에 카카오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주가라는 거는 레벨업이 있어요. 근데 LG 이노텍은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전장사업 쪽에 LG 이노텍이 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전장사업은 뭐냐면 자동차 부품, 카메라 막 이거, 카메라, 라이트 막 여러 가지 부품들 있잖아요. 그런 수혜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이 조정해 준다라고 하면 더 싸게 살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더 빠지면 좀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래요. 맞잖아요. 금액이 큰데, 그죠? 한 연말 이후에 가면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금액이. 그렇게 보진 안 해요. 안 해. 예, 얘는 빠질 확률이 더 커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을 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잘해요. 근데 삼성전기도 그냥 그리 빠져버리고 자꾸 빠지고. 사이클이라 그래서 이렇게 승자 포트폴리오하고 패자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승자 포트폴리오는 기존에 올해 가장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그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이 종목은 9만원, 8만원짜리가 24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저점 찍고 올라온 게 4배 올라갔잖아요. 4배, 5배 올라왔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밑으로 빠질 때 시장이 빠지면 나라면 이런 거 많이 올라간 걸 팔지 않을까요? 기관 외국인들이? 밑에서 샀던 금액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 그러잖아요. 그죠? 이 3배 정도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지금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시장이 빠지면 이거 팔겠죠. 그래서 얘는 아무리 좋아도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저는 아마 반등 들어오면 팔 것 같아요. 나중에 살 것 같아요. 좀 지켜보다가. 얘는 지수 민감한 종목이라 저는 그렇게 대응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하시기 바라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공부해 전화 주셨어요? HDC요. 다시 한번 종목. HDC. 아, HDC. 매수가 네. 비중은요? 13,200원에 네. 20%. 아, 좀 밀렸네요. 그죠? 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장기로 가져갈까 하거든요. 가져가요. 가져가요. 장기로 가져가야지. 이거 팔라고요? 아니, 팔지 않을 건데 네. 어디쯤에서 네. 물을 타야 될까? 물 타면 대주주 된다니까 자꾸요. 주가가 이렇게 봐봐요. 이 탄력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탄력 아세요? 네네. 이게 우리가 내리막길 때 내리막길 시작하는 정도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중간 되면 뭐 가속력이 붙잖아요. 네. 지금 봐봐요. 이거 내리막길이에요? 안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죠. 내리막길이에요. 그럼 내리막 끝자리에서 힘이 확 쏠리잖아요. 네. 한 번 더 팍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좀 더 사고 더 밀리면 어떻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 그냥 지금 네. 네. 저거를 이제 한 번 반등 주고 눌림목이다 생각하고 샀는데 그때 광주에서 악재가 터져가지고요. 네네. 네. 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네, 네, 알아요, 알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랬었죠.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보는 게 더 나아요. 네, 그렇죠. 네, 원래 우리가 볼 때는 가격이 싸냐 안 싸냐부터 봐야 돼요. 네. 올라갈 수 있는 건설 쪽은 나쁘진 않아요.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연말까지. 네. 가격을 누른 거잖아요. 네. 근데 누른 가격은 싼 가격이고 올라갈 수 있는 내가 샀을 때 아, 내가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저가에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럼 시간을 주면 다 올라가요. 이게 외국인 투자법이에요. 외국인들은 절대 비싼 거 안 사요. 외국인들이 왜 안 사냐면 지수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팔아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다 팔잖아요. 외국인 투자 방법은 싸게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싸게 사면 올라갈 확률이 있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있을까요? 떨어지는 확률도 있지만 올라갈 확률이 더 세죠. 왜? 가격이 얘네는 잘 좋았을 때 3만 5천 원까지 3만 원까지 움직였던 가격이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저도 네, 이렇게 보면 저거를 네. 계속 그냥 다른 거 일체 안 하고 저거를 계속 더 사가지고 그냥 3만 원까지 가져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실적도 괜찮아요. 제가 웬만하면 네. 실적 안 보거든요. 이런 조그만 것들은 실적은 분석을 잘 안 해요. 시가총액 네. 조그만 것들은 재무적인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이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야라고 하면 재무적인 걸 봐야 돼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더 사지 마요. 더 살려면 어디서 더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13,000원짜리에 네. 사는 게 더 나아요. 13,000원짜리. 네, 내리막길도 탄력 붙듯이 올라갈 때도 탄력 붙어요. 이게 추세거든요. 추세를 네. 한번 만들면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여요.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가죠. 떨어지면 또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네. 어느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주식은 삼각형대로 움직여요. 상승, 네. 하락, 횡보. 지금 하락각이잖아요. 하락하면 다시 상승, 횡보, 상승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들고 가는 게 더 나아요. 일단 15,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15,000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힘내시고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공부해 전화 주셨어요? 네, 제가 종목을 좀 바꿔도 될까요? 상관없어요. 네, 제가 썬데이 토즈를 썬데이 토즈 사셨어요? 네, 네 한 달 전에 21,000원에 20%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밀렸어요? 어제 좀, 네, 그래. 그냥 궁금해서 아, 그러셨어요? 한번 여쭤봅니다. 네. 네.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아, 김영구 멘토가 뭐라고 할까? 쭉 가져가라고. 네, 가져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자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이 자리는 박스권이에요.
네. 박스권이 뭐냐면 그 가격을 그 횡보시킨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을 보면 조그만 종목이에요. 근데 네. 우리 빠질 때 봐봐요. 이 단봉들이 있잖아요. 단봉. 이게 뭐냐면 이 네네. 봉이라 그러죠. 이 봉은 뭐예요? 캔들이라 그래. 캔들. 이건 뭐냐면 네. 그날의 에너지뿐이 얘기 안 해요. 오늘이 뭐 매수가 많았다. 그다음에 매도가 네. 많았다. 이거를 봉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250년에 혼마가 만들었어요. 혼마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250년 전에. 그럼 네. 지금도 이거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때 사람들의 심리나 지금의 사람들의 심리가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잖아요. 그게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 봉을 봤을 때 단봉들이 잘게 나오는 거잖아요. 막 조금씩 아.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은 이제 누른다 그래요. 가격을 그냥 일부러 누르는 거예요. 아. 거래 없이 누르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종목은 뭐냐? 이렇게 딱 봐봐. 이 가두리에 갇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박스권. 이 안에 갖고 있죠? 예, 이 네. 안에 갇혀 있죠? 네네. 이게 박스권도 아. 여러 개 박스권이 있어요. 바닥 박스권하고 네네. 상단 박스권이 있어요. 바닥에서 네네. 박스를 만드는 거하고 위에서 박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서 박스를 만드는 거 위험해요. 네. 왜 그러면 둘 중에 하나고 올라가면 더 세게 올라가는데 떨어지면 진짜 많이 빠져요. 근데 바닥 박스권은 위에 올라가는 네. 확률이 되게 커요. 네네. 그때 여기서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실적인 거를 봐주는 거예요. 네네. 실적 좀 인정 없냐? 어 네. 게임주들은 나쁘잖아요 하반기에도. 네. 그러니까 얘는 안 그래도 저도 네. 네, 대부 시수가 요즘 잘 올라가고 해서 네 따로 올라가요. 네, 게임주고 이래서 네. 같이 저도 얘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 제가 네. 그래서 했거든요. 네, 셧다운 폐지법도 있어가지고요. 게임주들은 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최근에 NC 소프트가 많이 빠지면서 그런 그 네. 게임주가 약간 조정의 네. 국면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게임주는 품에 갖고 가도 돼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25,000원까지는 네. 보시면 돼요. 아, 네. 이 박스권만 가요. 더는 사지 마세요.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아, 박스권 네. 하단에서 지금 2만 원대가 하단이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거 확인하세요. 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언제 좀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찐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동양8요. 동양? 8. 아, 예. 매수가구 비중은요? 6,200원에 25%. 아, 사진 이유가 있어요? 아,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네. 대선 나쁘고 네. 해가지고 아파트 짓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할 네. 거고 해가지고 네네네. 좀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이 종목은 많이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이 끊겨가지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 종목은 호가, 여기 호가를 켜놨는데요. 네. 여기 보면 60주, 20주, 21주 네. 막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네. 매도량이, 매수하고 매도가 어때요? 여기 보면 기껏해야 11,000주 걸려있어요. 네. 35주, 526주, 이런 건 뭐냐면 유통 물량이 작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비중이 늘리면 큰일 나요. 호가가 얇다는 얘기예요. 호가가 네. 얇아요. 그 다음에 거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많이 사면 안 되고, 이 종목은 조정의 끝자리예요. 다시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홀딩하시면 돼요.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좀 끌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네. 바닥을 다진 어떤 시그널인가? 네, 네, 바닥이라는 거는 캔들 바닥이 있고 이평 바닥이 있고 되게 많아요. 바닥 자리는. 근데 네. 여기는 뭐냐면 바닥 잡을 때는 더블 바닥을 잘 봐요. 네. 그러니까 바닥을 두 개. 이 가격을 만약에 5,000원에서 저번에 양봉 들고 뺐잖아요. 그 다음에 네. 이 가격에서 지금 운봉이잖아요. 월요일에 양봉 들어오면 이 자리가 네. 더블 바닥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네.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바닥을 두 개 잡은 거잖아요. 이게 더블 바닥이라거든요. 그래서 7,000원까지 네. 벌 수 있어요. 그때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2시간이 지나갔네요. 많은 분들을 상담해드리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시간이 좀 제약이 있네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관망하는 전략 계속 유지하고 현금 보유 투자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